남미 콜롬비아에서 한 무더기의 밀수품이 적발됐습니다. 그런데 디즈니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이 포장지가 쓸데없이 귀여운데요. 동심을 제대로 파괴하는 그 내용물의 정체 알아봅니다. 항구 바닥에 깔린 직사각형의 수많은 물체. 미키마우스부터 라이온킹의 아기 심바에 이르기까지 포장지가 귀엽기 그지없는데요. 뜯어보니 안에 든 건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. 흰 가루의 정체는 바로 코카인인데요. 콜롬비아 해군이 마약 밀수업자의 보트에서 적발해 압수한 것으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무려 1,108kg으로 1톤이 넘는 양인데 우리 돈으로 약 470억 원어치라고요. 한편 이 대담한 밀수꾼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는데요. 수십 년 동안 마약과 씨름하고 있는 콜롬비아 당국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됩니다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